물 못 마신 지 좀 몇 시간 돼가지고 이 물 하나에 5불 29야 7,000원? 와 여기는 엑스칼리버 그리고 그 바로 건너편에 뉴욕 뉴욕 어 지금 롤러코스터 도는구나 이야 뉴욕 뉴욕 뉴욕은 저한테는 뭐 워낙 익숙하죠 워낙 익숙한데 뒤에 핫하신 누님들이 계셨는데 너무 핫하셔가지고 찍지 못할 것 같아요 달달한 거 요게 14불입니다 14불 한 17,000원 하는 건가? 저것도 보러 가야 되긴 하는데 꽤 멀더라고요 와우 그러니까 베가스에 갈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오기로 결정한 이상 너무 돈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을 건데 물 한 병 밀크쉐이크 하나 해가지고 지금 19달러가 된 거구나 이거 느낌이 브루클린 브릿지인데? 아닌가?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서부터 좀 번쩍번쩍하네 베가스 느낌 나네 번쩍번쩍한 건 뉴욕하고 비슷한데 우선 도로가 겁나 넓네 인도만 놓고 봐도 지금 왜 아닌가? 판다 익스프레스 갈까? 지금 난 무엇이 땡기나 아 쉐이크쉑의 그 치즈 프라이하고 판다 익스프레스의 밥하고 같이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오 759에 10 오 어, 생각보다 안 비싸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것보다 한 10% 15% 더 비싼 것 같거든요 어, 저 정도면 솔직히 착한 가격 아닌가? 멀리 에펠탑도 보이는구만. 에펠탑 맞나?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아. 아이씨 떠들기 좀 힘들다 야 이쪽이 핫플이었나 보네 어우 이쪽은 사람 많은데? 푸드코트 그리고 길가 찍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무 핫하게 차려입으신 호객하시는 누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케이 항상 먹는 게 플레이트거든요 플레이트 거기에 제 기억에 한 9불 얼마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밥밥 띠라라라 plate with half and half please and do you guys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14불 얼마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들도 15에서 20%는 다 비싸다 베가스가 워낙 도박으로 유명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아 가면 돈 많이 깨지겠지?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는 정도의 마크업이 아닌가 중국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자애로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 저 자애로운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 M&M월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총알을 필요로 하듯이
시켜나 버리겠구만. 아, 이것이 미국 스타일이지. 충격적인 가격. 포크 제로 2달러 29. 저희 동네하고 똑같아요. 충격적인데 이건? 야, 이것이 내셔널 브랜드의 힘인가? 야, 물 이 큰 게 1구구야? 요게 이제 5불 20이었는데 술들은 이렇게 다 따로 보관을 하는군요. 못 집어가게. 야, 데킬라. 요거 하나 집어갈까요? 1불 39. 가격 착하구만. 요것도 꽉 차 있겠지 당연히? 저렇게 다 해서 5불 67이 나온 거야? 아까 호텔에서 산 물 하나에 5불 20이었는데? 확실히 뉴욕하고 다른 점은 건물들도 큼지막한데 도로도 큼지막해가지고 멀어 다. 모든 게 다 멀어. 그렇다고 또 이제 뉴욕처럼 그 대중교통이 잘 돼 있냐? 시간을 아끼는 효율적인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이 걸어서 16분 걸리거든요. 대중교통 보니까 13분 걸려. 근데 여기도 걷다 보면 볼 거 많아서 좋습니다. 진짜 늦게 가는 거 싫은데. 한국 분들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매 블럭마다 한두 번씩은 들리는 것 같아요, 한국말이. 상당히 상징적인 벨라지오 건너편엔 파리. 이거 얼마 받냐? 아, 우리 누나들 너무 핫하다. 아, 분수대 앞에가 막혀 있구나. 역시 나는 바글바글한 곳은 안 맞아. 아니, 이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길래 여기 뭐가 있지? 하고 봤는데 에펠탑이 있었네. 자, 예, 또 아주 핫한. 근데 이 광고 상태로 봐가지고는 최소 20년? 확실히 도로가 넓어서 서부가 이게 좋기는 해. 아, 시작됐다. 아, 꽤 넓구나, 반경이. 아우, 광고. 샤넬 불가리 르비통. 물가, 경기, 인플레이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, 예, 그 명품관. 휘황찬란하구만. 아, 여기 테이블들이 꽤 비어있는 거로 봐서는 막 엄청 핫한 날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짱스로이스. 남들 다 찍길래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라스베가스 이 스트립 대로가 노스 스트립이랑 사우스로 나뉘는데 사우스가 더 좋은 이유, 사람이 좀 덜 하다. 에스컬레이터가 다 작동을 한다. 이렇게 배팅하는 액수에 따라서
저것도 바뀌거든요, 상금도. 그래서 따는 게 목적이면 최대를 해야 되고, 오래 노는 게 목적이면 그냥 최소로 하면 되는데, 네, 최소 배팅은 연을 카지노들하고 비슷하게 뭐 60센트, 80센트, 1달러. 그러니까 참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물가 제일 싼 게 도박이네. 뭐 음식, 기름 이런 거는 다 최소 10%에서 막 3, 40%씩 더 비싼데 도박은 다른 도시에서 하나, 여기에서 하나 가격이 똑같다. 참네, 이게 신기한 미치야. 이런 거 슬롯 머신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 안 나오는 선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. 이 화려한 불빛 좀 봐.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잭팟은 저런 거지. 와, 일시백, 천만, 십만, 백만, 천만 불짜리. 난 요런 게 좋지. 누가 돈을 안 찾아갔길래 그냥 뽑아뒀습니다. 네. 자, 언제나 가장 고민되는 시간입니다. 20불로 시작해서 지금 60불에 와 있는데 그만하냐 계속하냐. Time is running out. 002 두 번 나와가지고 93불까지 올라갔습니다. 미쳤다. 처음으로 돈 벌고 가나? 짜잔, 돈을 벌었습니다. 웬일이래? 20을 넣고 시작을 했으니까 50불을 번 거죠. 예, 슬롯머신에서 이제 20불 정도 쓰면서 20불이라는 돈이 과연 슬롯머신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는지. 제일 큰 배팅은 한 번에 8불 80이 나가기 때문에 한번 2번. 예, 26번 돌리고 끝났습니다. 한 2분 걸렸나? 자, 남은 건 84센트. 예, 방으로 돌아왔고요. 와, 카지노 전체가 흡연 구역이다 보니까 뭐 10분, 15분은 괜찮은데 한 3, 40분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목이 좀 칼칼하더니 쉽지는 않군요. 아무튼 슬롯머신으로는 그러니까 40불을 썼는데 40불을 한 뭐 4분도 안 돼서 다 쓴 것 같고, 최대 배팅, 최소 배팅을 섞어서 하나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슬롯머신은 돈이 슉슉슉슉슉 날아가는 룰렛, 그 비디오 스크린으로 배팅하는 거, 룰렛에서 돈을 벌었어요. 그 비디오 형식 룰렛에서. 프레본트 거리, 거기에 있는 카지노들은 조금 더 배당이 좋다고 하거든요, 슬롯머신이.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조금 시험은 해보겠지만 아마도 역시 슬롯머신은 돈 버는 그거는 아니다.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, 이게 결론이 참 웃긴데 라스베가스의 이 미친 물가 중에 가장 정상적인 물가는 오히려 카지노이다.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가격이 똑같더라. 예. 계속해서 내일도 또 이어서 베가스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끝!